간단히 써봐봐. 잠깐! 됐어. 이제 장 팀장 갖다줘.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티나잖아요. 해결됐습니다만. 장 팀장님, 여기 커피. 거기 놔. 장 팀장, 요거 좀 봐줄래? 뭔데? 방금 개발팀이랑 회의하고 온 내용인데 계속 저염간장 판매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네. 그래? 이것들이 어깃장을 놓기 시작이구만. 아, 나 회의에서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. 커피 한잔 타올게. 잠깐만, 이거 먹어. 방금 탄 거야. 고마워. 언니, 지금 뭐 하는 거야? 수리 씨. 갑자기 목이 너무 말라서. 괜찮아요, 수리 씨? 네, 팀장님. 아까 보니까 오후 내내 속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약국 가서 약 사 먹을래요? 아니에요, 괜찮아요. 근데요 팀장님, 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? 네, 뭔데요? 왜 무 팀장님은 장 팀장님한테 항상 그렇게 져주세요? 아닌데, 힘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내가 이기는데? 사실 다들 장 팀장님 얼마나 싫어하는데요. 근데 무 팀장님이 그런 놈, 아이고, 장 팀장님한테 맨날 져주시니까 언니들도 이상하다 그러고. 그게 그냥 져주는 게 아니라 사실 감싸주고 싶은 거예요. 대학 때부터 규직이한테는 그냥 잘해주고 싶고 그냥 양보하는 게 더 편하고 그랬던 거. 장 팀장 사실 또 보기보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. 또 규직이한테는 또 저밖에 없어요. 그런 규직이 보면 좀 아파요, 마음이.